자, 우리들 자신들,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좌표들을 확인해 보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한숨부터 쉬고 또 한번 울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품부터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습니다부터 시작하고 뭔지 모르니까 주여 성찬부터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그럼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뭔가 부족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가슴 한쪽에는 한이 맺혀있어. 분명한 것은 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가슴에 한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설 수가 없어요. 당당한 모습.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의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너희들 결코 당당함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능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뭘까요? 바울 신앙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아멘. 아멘 소리 좋습니다. 네? 아멘. 예.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서로의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만물의 충만이 그리스도이시여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로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방인이었을 때도 있었고 죄인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복된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 상황에서도 그 우리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계계도 어떠한 무서운 그 사탄의 음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자 하셨던 가장 큰 중심적인 메시지는 너희는 내 자녀다. 아멘. 너는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메시지를 하나만 잡아내라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힘이 없어.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앞에서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왜소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깨 좀 핍시다. 그러면 어깨 좀 피요. 오늘 우리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위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거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매개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큰 가치를 우리가 지금 매일 주님을 부르고 있는 순간에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40년간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 생활을 모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너희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시절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척박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서 애쓴 그 열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로. 제가 우리 황희춘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번 그 총회 주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합 일치 이게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합과 일치 이거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능동적이어야 돼. 오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당당함과 그 넉넉함이 없이는 이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어요. 저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경영한 지 지금 20년째 됩니다. 20년 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지출해야 될 그 돈이 엄청나게 저를 아주 그냥 압박하는데요.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20년 살았어요. 사람을 만나면 매일 제가 그랬죠. 돈 타령에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어느 날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배 하나가 선배님 한국에 나갑시다. 한국에 나가서 돈 좀 끌어옵시다. 한국에 뭐 흘러다니는 돈들이 꽤 있는데 그거 갑시다. 비행기 표를 얼른 끊어가지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1월 달입니다. 추워. 주머니에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추워. 더 추워. 그죠? 국민일보 11층 조영기 목사님이 개인 사무실로 쓰는 그 전체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우리 학교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꽤 이름 있는 정치인들 또 순복음교회 그 돈 있다고 하는 장로님들 몇 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아 저는 뭐 절박했으니까요. 이틀 동안 제 얘기를 다 들은 장로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장님, 네. 총장님 목사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장로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저의 모든 학교에 관한 얘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세요. 왜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님, 총장님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속에서 그냥 욱 하고 올라왔죠. 참아야지 뭐 어떡해요. 물어봤습니다. 웃는 나처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제가 볼 때 총장님은 95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100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실력도 있으십니다. 또 인격도 나무랄 데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정직합니다. 투명합니다. 정말 본받을 것이 많은 것이 총장님입니다. 총장님은 95가지 가지셨습니다. 그런데요, 총장님은 그 가지고 있는 거 95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다섯 정도 없는 그 돈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총장님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입니다. 가장 거지 같아 보입니다. 가장 거지 같아 보이고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총장님에게 누가 사람이 붙습니까? 도망갑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사람들이 붙지. 왜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슬슬 이제 총장님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돈 달릴까봐. 좀 충격받았어요.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우리의 심장 속에 품어낼 수 있는 우리 힘 있는 우리 국제연합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